이번에는 저희 울트라 글루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해요. 저 이제 글루를 사용해서 스톤을 붙이면 백탁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백탁 현상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 스톤 붙이는 그런 저희 글루 있잖아요. 거기에 글루를 한번 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가 여기에 글루를 여기 짰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가져다 놔 보겠습니다. 스톤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저희 글루를 한번 밑에다가 같이 붙여볼게요. 똑같은 스톤을. 저희 글루는 좀 묽어요. 그래서, 이렇게 묽게 떨어뜨리신 후에요. 스톤을 옆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말려 볼게요. 글루에 그 특유한 향 때문에 얘가 백탁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번 경과를 한번 볼게요. 자, 요 정도 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죠? 자, 여기에다가 글루 드라이를 뿌려보겠습니다. 뿌린 그대로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게 카메라로는 잘 잡히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얘는 거의 지금 백탁이 없고 이 아이는 지금 거의 하얘요. 스톤의 그 빛깔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땐 지금 여기는 여기 반 정도가 하얗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반 정도는 하얗고, 여긴 지금 빛깔이 그냥 빛이 나요. 조명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많이 하얗게 백탁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거의 없다고 보실 정도로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유지력 자체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가세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손님 손에 했을 때 훨씬 많이 느끼실 거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